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그 이런 자리에 발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ANF라는 첨단문 협회부터 시작해서 뭐 NIA, 다음 세념센터 이렇게 연구망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짧게 20분 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테인은 아시다시피 트랜스 러시아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연구망입니다. 2000년도에 그 서울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의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테인 프로젝트를 그 한국과 유럽 간의 뭔가의 정보 고속도로를 만들자라는 부분을 제안하셨고요. 2001년에 그 한국과 프랑스 간의 이메가 연구망이 최초로 개통된 이후에 현재는 10기가급으로 발전됐고 한국, 뭐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하고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총 50개 국가들 서로 포획하는 이런 아셈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으로 발전됐습니다. 크게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망을 활용하는 협력 프로젝트도 크게 두 축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요. 현재는 아시아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세념센터가 계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레스인데요. 테인 전체 처음으로 이제 이메가로 시작됐던 망들이 테인 2, 3, 4의 페이즈를 거치면서 백본 자체가 이제 622메가부터 2.5기가, 10기가로 발전을 했고 아시아 커넥트로 올라오면서 실제로 아시아 백본 100기가 환경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처음에 한국, 프랑스의 두 개 나라부터 시작한 이 협력이 테인 2, 3를 거치면서 10개국, 20개국 늘어났고 현재는 아마 아시아 24개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발전을 했습니다. 디테일한 영역 부분은 다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표로 한 장 정리해봤어요. 기본적인 사업 기간이 보통 페이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떤 것들은 6년, 이게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4년 정도의 프로젝트 기간을 가지고 진행이 됐고 비용 분담 차원에서 테인 자체는 한국과 프랑스가 담당을 했지만 테인 2부터는 EU가 전폭적인 메인 스폰서로 들어오면서 테인 2 때 1000만 유로, 테인 3 때 1140만 유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테인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코스폰서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점차적으로 개도국이 분담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커넥트 같은 경우는 EU가 2천만 유로를 대고 나머지 나머지 참여국들이 나머지 1,650만 유로를 대서 3,600만 유로 정도 약 한화로 한 400억 좀 넘는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 측면에서는 처음에 아까 강선무 교수님께 설명해 주셨지만 키스디가 처음 테인 사업 자체 이니셔티브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실제 사업 자체 관리기관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현재 지안트인 단테가 테인 2와 3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주체를 아시아로 넘기자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약간 이제 잘 저희가 성공을 해서 세념센터가 2011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한국이 실제적인 사업의 관리 주체를 담당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각 페이즈별로 조금씩 더 자세한 내용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인1인데요.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에 아셈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져서 실제 아셈 사업으로 정식 승인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2메가 정도가 2001년 12월에 처음 구축이 된 어떤 사실인데 실제로 사용을 보니까 이제 예전 자료를 조금 검토해 봤더니 처음에 2메가를 구축을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트래픽들이 흐르고 있었었고 특히 한국보다는 유럽 쪽에서의 인바운드 트래픽이 좀 많아서 중간에 2002년도 후반에 아마 2메가에서 10메가 정도 증폭한 걸로 자료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초반에는 저희가 IPv6라든가 그리드 기술이라든가 문화공연 같은 기술들을 주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 당시 네트워크가 처음에 2메가로 시작했다가 10메가로 증속을 하고
이게 끝날 때쯤인 2004년 정도에는 155메가까지 한불간 회선이 업데이트가 됐었습니다. 자, 테인2로 넘어가면서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것들이 이제 EU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게 된 것들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확대 국 참여 국가들을 확대를 하려고 좀 시도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회선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실제로 아셈 정상회의 때마다 아시아와 유럽 간의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테인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의장 성명서에 언급이 됐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인 협상회에 있을 때도 아셈 정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외교부에서 계속 이렇게 성과 관련된 연락들을 계속 받긴 했었었고요. 요거는 2008년도에 있었던 백본 이미지인데, 요 당시만 해도 2008년엔 622메가 정도로 회선 환경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요 당시 한국에서는 PCT가 이제 그 연구협력 워킹 그룹들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2004년, 2005년 이렇게 몇 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뭐 과제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관련된 기술 자체의 부분들, 뭐 IPv6라든가, 다음에 기상이라든가 기후 관련된 부분들, 다음에 문화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지원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인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인3는 테인3와 테인2의 가장 큰 차이는 테인3가 되면서 이제 EU가 조금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더 원했고, 실제적으로 백본이 구축됐지만 그 엔드포인트, 액세스포인트, 그러니까 그 개별 국가까지 연결되는 속도가 많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커넥티비티를 넓히는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페이지가 테인3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인3 자체에 대한 관리 운영권 자체를 아시아에 넘기자라는 부분들이 큰 아젠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본 자체도 그 전에 620메가 정도의 백본을 2.5기가 정도 백본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었었고, 이러한 역할에 한국이 실제로 한국과 홍콩과 싱가포르 구간에 회선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진행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키스디가 운영하고 있었던 그 테인 관련된 대응 역할을 이제 NIA로 이관이 되면서 이제 NIA가 실제로 국내 포렌뿐만 아니라 API하고 테인 사업 관련된 대응을 이제 하게 됐죠. 또 추가적인 이제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유럽과 연결하는 오리엔트 플러스라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뭐 물론 이제 좀 제 발표 다음에 변 박사님께서 글로리아드 말씀해 주시겠지만 글로리아드가 또 한 큰 축이었던 부분이고, 그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이 요 당시에 실제 나토의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터넷을 제공받고 있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EU하고 나토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카불까지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테인 협력센터, 테인 사업 안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에 탈레반 정권이 만들어서 회선이 끊어지기 전까지 계속 저희가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도 코어를 하고 있었었고요. 아마 지금은 소통 자체는 다시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본 차원 말씀드렸듯이 2.5기가 백본으로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전 이미지와는 다르게 좀 더 많은 국가들이 연결점에서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링크 오너들,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서 참여하는 부분 말고 다른 그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다른 기관들도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이 사업 자체 좀 더 많은 파티들이 참여하게 되는 모양을 보여주는 테인3 기관이었습니다. 뭐 연구협력 분야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그 뭐 자연재해라든가 뭐 문화공연, 그 다음에 의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유지했고요.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연구망 파트너들과 같이 코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따가 발표가 있으시겠지만 이제 에이판 커뮤니티와도 여러분들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템포가 다음 팔로우 프로젝트로 준비가 되게 됐는데, 이제 이 사업 자체를 EU가 다이렉트로 한국 정부와 그 기부금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테인 협력센터가 2012년부터 템포 사업을 관리 구간을 역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테인 협력센터는 지금 상암 부분에 사무실이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법상으로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윤 씨가 50% 정도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 NN들이 분담금을 내고요. 운영비용 같은 것들은 한국 정부가, 그 다음에 사무실 비용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인4와 테인3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테인3를 통해서 커넥티비티가 많이 마련이 됐거든요. 망은 마련이 됐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맞춰서 다양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실제로 연구 목적으로, 연구와 협력으로 이 사업에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들을 테인4의 세부 목표로 진행이 돼서요. 실제로는 근데 망을 더 확충하는 부분과 이제 연구 프로젝트 지원하는 부분 두 개 축이 실제로 진행됐던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2.5기가 백본이 10G로 증속이 됐고요. 그래서 2016년 이제 테인4가 거의 마지막 바지 됐을 때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검은색이 10Gbps 정도 급의 네트워크 회선들인데 이런 회선들이 많이 확충이 됐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도 국가 수만 하면 모두 24개 국가 연결을 아직 이때는 아프가니스탄과 연결이 안 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망 자체가 많이 확대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워크숍들은 테인4 때 기본적인 과제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캐패시티 빌딩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워크숍들을 단기간에 지원을 했었었고요. 크게 펀드를 제공했던 사업들이 뭐 텔레메디슨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 텔레메디슨 관련해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었었고 에듀론 관련된 프로젝트 잘 아시겠지만 요때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제 기억에 에듀론 자체가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확장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했는데 저희가 이 테인4 때 펀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 에듀론이 많이 확장될 수 있는 시드를 제공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캐패시티 빌딩 관련된 것들도 진행했고요. 자, 마지막 아시아 커넥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커넥트 두 분들이 원래는 이제 페이스5라고 해서 저희가 테인5라고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은 이제 시에서 의견을 주셨고 관련해서 아시아 커넥트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고요. 실제로 5년 동안 약 480억 원 정도 사업 계획을 통해서 6개 정도의 워크 패키지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테인4가 실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하는 부분에 큰 축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면 아시아 커넥트는 망 관련 부분 한 부분과 그 위에서 있는 각 그 파트너들의 캐패시티 빌딩을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소셜탈 베네핏을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망 자체를 연구망이 아니지만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워크 패키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아 커넥트가 돼서 비로소 저희가 24개 아시아 국가, 저희 국가라기보다는 이코노미라고 얘기했는데요. 파트너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 즈음에서 실제로 전체적인 100G 기반의 백본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서 유럽 가는 회선을 저희가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유럽으로 가지고 있는 백본도 있었었고 이 당시에 그 호주와 싱가포르, 그 다음에 지안트, 노듀넷, 서프넷 부분 6자간 C1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백본을 100G에 가져가는 걸 신청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이 당시에 조금 독특하게 하려고 했었던 게 15년간 장기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선 자체를 초기에 많은 돈을 내고 점점 부담을 줄여가는 식으로 해서 15년 동안 100G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MOU와 협력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요거에 기반해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전에 5메가나 10메가, 뭐 45메가, 155메가 정도의 그 트래픽을 가지고 있던 저희 파트너들의 트래픽들이 뭐 1기가 수준으로 올라오는 국가들이 좀 더 생기기 시작됐고요. 이제 21년 말에 있는 네트워크 그림인데 많은 부분들이 100기가 백본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된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이때 155메가로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인터넷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콜이라고 해서 실제로 펀디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5차까지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 콜들을 통해서 총 88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용들을 잠깐 보면
그 기본적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한 저개발 국가분들은 아무래도 역량 개발 같은 곳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했고요. 뭐 토픽들은 지금 밑에 제가 더 말씀드려 놓긴 했는데 이런 캠퍼 네트워크 부분들도 있지만 뭐 미래 네트워크 관련된 SDN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광주과학연 김정 교수님께서도 저희 관련 뭐 오픈플로 관련 프로젝트도 참여하셨던 적이 있으셨었고 특히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기관 자체가 이제 그 COVID-19이 있던 팬데믹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연구망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성 연구자들을 좀 더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EU 차원의 아젠다를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뭔가 녹여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 노력들이 진행됐습니다. 사진들이랑 프로젝트들 몇 가지 일단 소개해드릴 건데요. 뭐 캐패시티 빌딩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그 사우스 아시아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그룹 같은 행사들도 저희가 후원을 하고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캐패시티 빌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방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지는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펀드를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었었고 뭐 에듀룸이라든가 뭐 컬처 관련된 협력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부분들 계속 진행이 됐고요. 아, 요거는 저희가 디지털 디바이드 관련돼서 진행됐던 프로젝트인데 그 에베레스트 등산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지역의 인터넷이 보통 위성들을 쓰셨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용 인터넷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코어 광케이블랑 40km 정도를 구매를 해서 7개 마을을 연동해 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이건 연구망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고 실제로 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에서 네팔에 있는 저희 파트너와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네팔 자체가 기상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뭐 저희가 방자통, 네트워크 전자통을 이동한다던가 뭐 네트워크 포설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땅에 묻을 수도 없었어가지고 상당히 구축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고 상당히 오랜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산사태와 관련돼서 하와이 대학교랑 같이 코웍했던 랜드세이지라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네,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각 파키스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디지털 격차 해석 프로젝트도 진행했고 네. 그럼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아 지역만 커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카렌, 저희가 이제 Central Asia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관련된 기관들과 중앙아시아 5개 국가도 협력을 하는 워크샵들을 매년 개최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도 저희 아시아 쪽이랑 같이 연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시아에 붙여서 더 큰 아시아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EU하고도 협의를 하긴 했었었는데 현재는 아마 따로따로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테인 관련된 20년 정도의 일을 제가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이따가 뭐 더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더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